자, 유형학의 문제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4 마이일 때요 3차식의 값을 구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y 대입해서 전부 다 정답이 답이 나오겠네? 물론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죠. 단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샤프신도 좀 많이 들고 연습장도 우리가 또 이제 많이 활용을 많이 써야 되겠죠. 자, 사실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y를 직접 대입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자, 이것을 뭔가 좀더 세련된 방법으로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 어떤 문제냐면 x의 값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에 x1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값은 얼마냐? 라고 했던 문제 혹시 기억나니까. 자, 이 문제 역시 x 대신에 이제 3차니까 이거 이제 데이터 계산을 하려면 힘들겠지만, 그리고 2차밖에 안 되니까 x 대신에 1 플러스 루트 2 데이터 전개하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도 풀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불안한 이야기죠. 자, 우변에서 무리수 루트만 남겨두고 이항을 시키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형태가 나올까요?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얼마이다? 2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x제곱 마이너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값을 구할 거니까, 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면 여기 얼마 더해주면 돼요? 좌변에 3을 더하고 우변에다가도 마찬가지로 3을 더하게 되면 요거의 값은 얼마이다?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가 1 플러스 루트 2일 때 x의 값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여기서 우변에서 무리수만 남겨도 이항을 해서 만약에 제곱을 하게 되면 잠깐 지워볼게요. 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식이 나오고, 얘를 이항을 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은 0이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럼 이때 1 플러스 루트 2가 바로 뭐겠어요? 요 방정식의 금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자, 각 항의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야. 무리수가 아니라 무리수 하나도 없고 전부 유리수일 때 항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다른 항근은 얼마예요? 당연히 1 빼기 루트 2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래서 두 분의 합이 얼마이다? 두 분의 합 2죠. 그러니까 합이 2인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x. 그리고 두 분의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x의 값이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의 형태, 뭐 x의 값이 주어졌을 경우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무리수 남겨두고 이항시켜서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이러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왜 이렇게 2차 방정식 형태를 만드는 줄 알겠죠? 항근이 1 플러스 루트이면 다른 항근도 1 마이너스 루트가 된다. 단 조건은 여기서 각 항의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일 때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개수가 전부 다 실수일 때 항근이 1 플러스 루트 2 아니면 다른 항근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1 빼기 루트 2 아니가 된다. 다른 조건은 전부 개수가 뭐일 때만 실수일 때만 이렇게 켤레변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은 이제 2차식에 관련된 그런 문제였었고, 자, 이번에 이제 x의 값을 주고 3차식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이너스 2를 이항을 시켜서 우변에는, 자, 이 허수 부분만 남길게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2는 루트 3i가 되겠죠. 아까 우리가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양변을 제곱을 해요. 자,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되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3을 이항을 시키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결국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4i는 요 방정식에 분리되는 거죠. 그럼 다른 한 번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4i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알수 있냐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3차식, 주어진 3차식 3x제곱 4x의 제곱 플러스 3x의 3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2이다라고 하는 3차식이 0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에다가 요거 3차고 얘가 2차니까 여기는 어떤 1차식이 들어가겠죠. 2의 1차식. 그래서 요 2의 1차식을 편의상 px라고 놓아볼게요. px라고 놓고 자, 그러면 분명히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몫이 있으면 나머지가 3이 되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3차식은. 자, 그러면 우리가 px가 어떠한 1차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1차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의 값이 얼마예요? 0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결국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이 0이기 때문에, 거기 어떤 1차식을 곱해도 요 부분은 전체가 다 0이 되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야? 요 3차식의 값은 요 나머지 아래 수가 없대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 나머지 아래 수의 값을 구하라는 말이죠. 그 결국은 어떻게 좀 직접 나눠주면 되겠죠. 요 3x의 3제곱 플러스 12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1을 요 2차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전에 어떤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자, 어떤 질문을 했냐 하면 선생님, 이 값이 0인데, 어떻게, 어떠한 수를 0으로 나눕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굉장히 일리 있는 질문이죠. 하지만 이건 물론 요 값이, 요 식의 값이 0인 거예요. 식의 값이 0인 거고, 우리는 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나누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3x 3제곱을 x제곱 하게 되면 여기는 3x가 되겠죠. 자, 이제 곱해봅시다. 3x의 3제곱 플러스 0으로 감소하게 되고 12x제곱이 바로 없어지겠네. 그 다음에 3x와 7을 곱하게 되면 21x 플러스 21x까지. 자, 그럼 이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요거 속어내고 20x에서 21x를 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이 RS 부분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왔죠. 결국은 이긴요 3차 식의 값은 결국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 x가 얼마 됐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i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i를 대입해서 더하기 1.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2에다 1 더하니까 3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i일 때요 3차식의 값은 3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답은 5번입니다.